저는 그 영감이 되게 꿈이랑 공통점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불과 몇 시간만 있어도 그 이미지가 되게 흐릿해지고, 영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어떤 이게 100%는 아니더라도 100%에 가깝게 어느 정도라도 최대한 많이 구현을 하냐가. 멜로디 아카이브. 랩하는 거를 듣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저 친척 형이 있는데 친해요. 그형 따라다니면서 막 운동도 배우고 막 연애도 배우고 되게 많은 걸 저한테 좀 전수해주는 롤모델 같은 형이었는데, 드렁큰 타이거 이런 곡들을 다운받아 주고 왔어요. 그때 힙합을 처음 이렇게 접했던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래퍼처럼 그들의 플로우, 그들의 어떤 그런 바이브를 나도 흉내내고 싶어서 그걸 되게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계속 뭐한 100번이고 1000번이고 들으면서 따라하고 흥얼거리고, 그때 실력이 되게 많이 된것 같아요. 인천에 이제 프리스타일 타운이라고 있었어요. 소위 말해 지금 표현으로 방구석 래퍼였는데, 그들한테 내 랩을 좀 피드백 받고 싶기도 하고, 내가 거기서 좀 통용될까 이런 궁금증도 있어서 되게 즐거웠고, 형들이 뭐 하는 크루가 있었는데 프리플로우라는 크루였어요. 제 손날에 이제 타투도 새겼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언더그라운드 생활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웨이브먼트 랩이라는 팀을 만들고 배우파드로서 이제 지금 이제 시작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트메이커랑 래퍼의 역할로서 곡을 주고받고 하는 거는 굉장히 많죠. 엄청 계속 하루에도 막몇 번씩 2월 2일 버전, 2월 2-2, 2월 2-10, 하루에도 20몇 번 수정한 적도 있고, 계속 막 주거나 가사를 쓸 때도 계속 듣고 반복해서 듣고 진짜 귀에 불나도록 듣죠. 거기서 그럼 내가 또 가사를 어느 정도 스케치한 거를 입혀본 다음에 또 다시 형이랑 얘기를 해서 거기에 또 비트를 좀 조금씩 빌드업을 이렇게 조금씩 시키는 작업 형태로 저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완성된 비트를 넘겨주는 게 아니라 뭐 초안으로 뭐 리듬 정도만 해서 보내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초반에 나온 곡들의 어떤 이미지가 조금씩 조금씩 다듬어져서 완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최종적으로 어떤 곡에 완성됐을 때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영감이 되게 꿈이랑 공통점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꿈을 깬 다음에 와! 이렇게 되게 생생하잖아요. 현실처럼. 현실인지 꿈인지 잘 구별도 안 가고. 그런데 불과 몇 시간만 있어도 그 이미지가 되게 흐릿해지고, 진짜 24시간, 하루 이틀만 있으면은 그랬었나, 뭐 기억도 아예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죠. 영감도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영감이 찾아왔을 때 그걸 적어놓고 뭔가 이미지화 시킨다 해도 나중에 그게 그대로 이렇게 온전히 다 떠오르진 않거든요, 사실. 내가 떠오른 거를 진짜 뭐 50%든 90%든 100%에 가깝게 어느 정도라도 최대한 많이 구현을 하냐가 좋은 곡을 만드는 때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초반에 나오는 것들을 최대한 선명하게 잘 담아내고 수용시키는 게 전반적인 곡 결과에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 같습니다. 자신을 믿고 갔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무언가를 이루어내고 뭔가 자기 커리어를 만들기 전에는 주변에서 사실 응원을 받기 되게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인정받는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사실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그 시간이 되게 힘든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시간에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한 내가 좋아하는 어떤 뭐 존경하는 아티스트가 있다면은 그 아티스트를 존경하는 자신을 또 믿고, 그러면서 어쨌든 저는 자신을 믿고 쭉 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